그 송강호 씨랑 같은 극단에 있었다면서요. 전 정말 송강호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. 정말 잘해요. 정말 감탄합니다. 제 극단 후배지만. 예. 양이 얼굴 민주화를 만들어 후배기 때문에 상황입니다. 극단 자체가 뭔가 이제 선발 기준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네요. 아니 그러니까 그 얼굴의 민주화를 얘기하셨지만 얼굴의 민중화인데 평민화인데 전 진짜 제가 영화나 방송을 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. 근데 연극하는 영화제 처음에 와서 내가 어떻게 영화하냐 그랬더니 아 괜찮아 해도 돼 자꾸 그러더라고요. 박광수 감독이 꼭 잘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독립영화 보면 그냥 노동자들도 직접 다 출연하고 그러니까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.